했는데. 걸프님, 저 베린인데 낙하산 강의 좀요. 자, 낙하산은 1km 정도. 사실 근데 낙하산 강의를 잘 못해. 여기서 뱃대서 이렇게 내리면 돼. 뭔 말인지 알아? 이 큰 거 한 칸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 아, 딴 데 간다. 딴 데 간다. 딴 데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쭉 하늘 보면서 가시다가 두 칸, 작은 거 두 칸일 때 시프트를 꽂아주시고 이제 컨트롤을 같이 꾹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르면 낙하산이 쭉쭉쭉쭉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낙하산이 제일 느리네. 낙하산 강의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배우시면은 느려요. 오, 샷별 강의는 제 거 보셨대. 딴 데 가서 약 먹고 시작하자. 약 먹고 다시 오자.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절대 쫄아서 빼는 거 아니야. 자, 복수하러 가는 중. 혹시 오늘 컨셉이 지킬의 나이드인가요? 오늘 컨셉? 와, 아직도 있었어.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는 옥상이라 안 맞겠는데 무조건. 와, 얘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맨날 계속 몰려오면 계속 다 걸려? 절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안녕? 반차 들어주고. 재밌는 놀이! 재밌는 놀이! 너 멈추면 뒤지는겨! 내가 무슨 총 들고 있는지 알아! 아, 그럼 변수인데? 물 안 해도 판차가 되나요? 어, 변수인데? 그 판차 퐁당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냥 판차가 녹아버리지 않았어 물에서? 퐁당? 아, 잡았어야 됐는데 까비. 자, 이제 여러분은 걸프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연막 까져있다. 보급 먹으러 갈랜데 연막 먼저. 나이스, 삼뚝이다 얘. 나도 연막 까고 삼뚝 먹고 몰라 먹고 생각할래. 허, 피구공 얘였네. 나이스 피구공. 이게 웬 떡이야. 보글보 먹으러 갈렸는데 보글보 가져온 친구야. 타면 머리 날아가는. 연막이 없네. 삼뚝이라 날아가는. 아, 머리 날아갈 것 같더라. 아, 삼뚝. 삼뚝 먹자마자 깨졌어. 먹자마자 깨졌어. 먹자마자 깨버져 버렸어. 아, 괜찮아. 어차피 삼뚝도 가지러 갈 거거든. 세우냐? 세우냐? 세울 거야? 아, 쉣. 삼뚝이지롱. 아, 풀피 아니라 죽을 뻔했네. 이건 자신감으로 이겼다. 내가 삼뚝이라는 그 자신감으로 시원하게 피킹해서 이겼다. 그치? 오토바이 타야겠다. 어, 저기 쿠페 있다. 쿠페. 아, 눈썰미 뭐야. 미쳤다. 그 시야 따는 거 1티어. 이거는 주인 있는 쿠페인데요 여러분. 사람 봤어. 트럭이 들어갔어. 잔인. 온다 온다. 안녕. 어, 여러 피구공이야? 이건 변수인데 충분히 두 배? 5킬 남았는데 5킬을 어디서 채우지 여러분? 아, 이걸 그냥 가? 아, 이거도 시동 잘 안 걸리네. 나 피구공이야. 나 피구공이야.
응, 나 피구공이야. 비상, 비상. 비상, 피 먹어야 돼. 보급 떨궜다. 삼뚝, 삼쪽기에 에따까지 먹으면 이 파는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없다. 근데 스킬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걸. 자, 주변 건물 있겠습니다. 이 보급은 제가 지킵니다. 보급 지키러 왔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미친놈인 줄 알고 아무도 안 오지 않을까? 오시면 제 피구공에 녹습니다. 허! 에탑이 나왔잖아. 럼! 진짜 나올 줄은 몰랐는가? 왜 서클을 안 하지, 이 친구는? 야, 차 옆에 섰어. 사람 발견. 이게 왜 반샷이야? 아쉽네. 나이스. 와, 피구공 진짜 미쳤다. 여러분, 피구공 먹으면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없어. 그 차 놔주면 안 될까? 머리가 안 보이는데. 제일 좋아. 애따으로 삼뚝 잡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이용. 삼뚝이니까 방심하고 저러고 있던 거 아니야. 나 삼뚝이니까. 허! 서클 뭐야, 미쳤어. 가. 보내줄게. 난 제작부 싶어. 방심하고 저러고 있던 거 아니야. 와, 또 구킬이야. 얘도 삼 애따비네. 애따비 나 말고 또 있는지 몰랐지. 어떻게 한 판에 애따비 두 명이나 해서 쓰고 있어. 나 삼뚝이니까. 삼뚝이라 피킹 그냥 대놓고 있었지. 무조건 이기니까.